지난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뜨거웠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도대체 뭘까요? 3분만 들으세요. 3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로 18평부터 33평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21년까지 3.2만 호, 22년까지 총 26만 9천 호를 사전 청약으로 모집하고요. 사전 청약은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은 곧 본 청약 당첨과 같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받은 것뿐이죠. 참고로 7월에 진행되었던 사전 청약 경쟁률은 인천 계양에서 84제곱미터, 즉 33평형이 38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천 계양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주요 지구로는 총 9곳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과천시 과천, 주암, 낙계동에 25년까지 총 7,000호를 공급합니다. 인천 계양구, 귤현, 동양, 박촌, 병방, 상야동에 26년까지 총 17,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안산시 상록수 장상, 장하, 수암, 부곡, 양상동에 26년까지 총 14,000호를 공급합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내곡, 내강리, 진건읍, 신월, 진간, 산흥리에 28년까지 54,000호를 공급합니다. 남양주시 1패, 2패동에 28년까지 15,000호를 공급합니다. 하남시 천연, 교산, 충궁, 덕풍동에 28년까지 총 34,000호를 공급합니다.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 삼정동에 29년까지 총 2만 호를 공급하고요. 고양시 덕양구 원흥, 동산, 용두, 향동, 화전, 도내, 행신, 화정, 성사동에 29년까지 38,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광명, 옥길, 논사,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 부진해, 금이동에 31년까지 총 7만 호를 공급합니다. 입지별 사전 청약 시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7월에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사전 청약이 있었죠? 총 4,300호의 공급 규모였는데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의정부, 군포, 의왕, 수원, 인천, 파주 등 총 11곳 지역에 사전 청약이 있고요. 총 1만 200호의 규모로 7월에 2배가 넘습니다. 11월에는 하남, 과천, 시흥, 양주 등 총 4곳에 총 4,000호 규모 사전 청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12월에는 인천, 성남, 남양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서울 동작, 불이 총 12곳에 13,600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원하시는 지역 잘 봐뒀다가 청약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죠? 집현전 앱에서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청약 정보와 함께 아파트 매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현전TV의 저스트3였습니다.